어쩜 걔 그렇게 약하냐? 어? 야, 나 먼저는 안다. 어? 아 참. 현아, 얘가 좀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네가 집까지 좀 달아줘라. 나 먼저 간다. 아 형, 아 형, 아 형 같이 가야지. 아 이제 멈춰서 술 먹어야지. 야, 이러다 가자. 효정아, 가자. 야. 요즘에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는 건지 세정이 보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아, 야, 아르바이트 잘하고 왔냐? 영현아,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야, 들어와. 아, 대체 고민했다. 미치겠어. 너! 뭐야? 야, 무슨 짓이야? 경영 오빠. 왜? 사과나무. 아니, 아, 왜 그래 임마! 왜 이래 누구야! 미쳤어! 경영 오빠. 잠깐만 잠깐만! 경영이 어딨다! 경영 오빠! 야,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잠깐만 미쳤어! 경영 오빠! 형! 어때? 내가 보니까 혐오스럽지? 그냥 빨리 제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정아 나 좀 내가 아니다 이렇다. 아니, 얘네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그래. 아저씨.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이 진짜. 어떤 아가씨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자연스러운 베비야. 아 너 예를 들어서. 근데 이도령이 춘향이를 좋아하지 않고 변사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냐. 응?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경인아, 응? 아니 호구많은 여자 놔두고서 왜 남자야? 응? 아니 아유, 얘네들 좀 봐라. 얼마나 이쁘냐. 의정이, 승승이, 재미. 그게 응? 뭐가 이뻐요? 다 의정이 이쁘나. 할머니. 지금 경희의 눈에는요, 저희들보다 승원이가 제일 예뻐 보일걸요? 맞아, 왜? 징그러운 듯이 하네. 아니 근데 경희나! 뭐 어디가? 아이고 저 녀석 그냥! 언니. 아니 쟤가 언니. 정말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차에서 그런가 봐요. 아니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야?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청년이구만. 어?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정이 땡고 왔었고 나중에 직장 필요하면 다시 꼭 찾아. 응? 예. 응.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고했어, 돈. 응. 형, 잠깐만. 왜? 이거. 도대체 걔가 왜 날 만나자 그랬을까?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 징그러. 아니야. 나도 걔 좋아했었잖아. 사귀어버릴까? 그래, 어쨌든 뭐 남자는... 아니야, 홍경이. 홍경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또. 아. 경인이 형. 야, 너 나 좀 제발 레벨로 돌아, 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엉망진창 된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자꾸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무슨 소리기는 내가 널 좋아... 아우 됐어. 야 됐어. 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가봐, 빨리 가봐! 경인이 오빠. 오빠? 얘가 진짜... 야! 그래서 네가 남자라고 하는 거야? 오빠 정말 눈치 못 챘었어요? 내가 여자란 거? 몰랐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었어. 뭐가요? 너한테는 그 항상 천사의 향기가 났었거든. 천사의 향기요? 야 하여튼 나는 네가 여자라는 게